안녕하세요, 소풍원입니다. 한밤중에 은동이가 하도 깽깽거려 밖에 나갔더니 풍뎅이가 뒹굴뒹굴 대고 있어서 제가 요놈을 주워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.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풍뎅이 종류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잘 알려진 장수풍뎅이 많이 보셨죠? 수컷의 머리에는 긴 뿔이나 있고 가슴 등판에도 뿔이 있는데 장수풍뎅이의 생김새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. 숲속의 참나무에서 주로 발견되며 오래된 나무에서 흐르는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요. 몸 전체 모양은 약간 길쭉한 타원형이고 색깔은 검정색, 또 뭐 갈색이며 광택이 나더라고요. 수컷만 뿔이 있고 암컷에는 뿔이 없어요.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암수컷에만 이렇게 뿔이 나 있죠? 수컷이 역시 멋있긴 멋있어요.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나무를 잘 타고 오르며 더듬이는 짧고 끝이 묵직한 게 특징이랍니다. 장수풍뎅이는 땅속에서 애벌레로 겨울나기를 하고 겨울을 지낸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5-6월에 어른벌레가 돼서 땅 위로 올라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. 참나무 숲을 서식지로 삼아서 참나물 수액을 먹고 살아가는 장수풍뎅이. 어른 장수풍뎅이 암컷은 30에서 100개 정도의 알을 낳고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살아간답니다. 계속 움직이는 장수풍뎅이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빙빙 돕니다. 꼬랑지는 벌렁벌렁 거리는 것이 날개짓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난다! 뭐야? 장사하는 수. 왜 나왔어? 응? 어디서 나왔어? 어떻게 들었대? 어떻게 들었대? 내가 잡아갔어. 잡아갔다고? 저걸 왜? 여기 떨어져 있었어. 갑자기 캐더니 푹 딸린다. 지금 어떻게 통제하려고? 없는 거야? 데리고 돌아온 장수풍뎅이는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아마도 아침이면 없이 훨훨 날아갔을 거예요. 잘가, 풍뎅이.